최근 아베 총리를 모티브로 한 사과상을 보고 일본 언론에서는 이를 무례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잘못된 정책으로 자국을 더 어렵고 힘든 입장에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의 자산 압류가 시작됐는데요. 이를 보고 일본은 상식과 약속을 무시하고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가볍게 생각하는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며 현재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이를 덧붙였습니다. 현재 일본은 그야말로 바짝 약이 오른 상태인데요. 한국의 위안부 사과상만 보더라도 이것을 아베라고 확대 해석하며 이를 비난하고 있는데, 실제 해당 식물원 원장은 이것은 아베가 아닌 그 시절 만행을 저지른 이에 해당하는 모든 젊은 남성을 상징했을 뿐이다 라며 이에 대해 밝히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조각상이 아베랑 닮았다고 우기며 이를 계속적으로 비난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보도하길, 아베 사과상을 보고 해외의 언론들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분노를 나타냈다며 이것을 유감도 아닌 분노라고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일본이 정말로 화가 난 것에 동조하는 분위기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고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신세에 있다는 증거라며 한국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이 한국을 G7 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을 반대한 것만 보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현재 러시아와 중국만 보더라도 일본을 매우 견제하며 신경쓰고 있는데, 그에 반해 한국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면서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이 보여주는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목을 스스로 조르는 꼴이라며 이를 조롱했습니다. 미국 또한 한국을 그냥 관망하고 있다면서 지난 7월 29일 WTO 회의에서 한국이 일본의 수출관리체제를 비판했지만 미국은 이를 무시했다고 말하며 일본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라라고, 미국이 그렇게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이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이야기는 현재 한국이 비정상적인 반일 감정을 통해 국제사회에 눈밖에 나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한국의 신용이 저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클래스에서 차이를 보이는 일본은 한국이 옆에서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일일이 반박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체면을 지키고 일본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 나가는 게 훨씬 좋다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C19로 인해 나라 전체가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하고 있는 한국이 너무나 얄밉고 싫어 보이는 것 같네요. 갑자기 며칠 전에는 대만을 꺼내들며 수출 의존도가 한국처럼 높은 대만의 경기는 현재 한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다라며, 대만 정부는 젊은 인재의 새로운 발상을 활용하여 방역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하며 이를 한국과 비교했습니다. 아니, 한국을 들먹이기 전에 현재 망해가는 자신들의 국가를 먼저 되돌아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의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로 내놓은 것이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으로 인해 5G 통신 분야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여기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데, 그 점에서 한국과 대만이 현재 세계적으로 큰 존재감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경우 이에 잘 적응해왔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며 한국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대만 반도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TSMC인데요. 이전까지 화웨이의 주요 공급원이었던 이곳은 최근 미국으로 노선 변경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본보기로 화웨이를 향한 반도체 출하를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현재 경제면 경제, C19면 C19 둘 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를 보도했는데요. 정말 이것을 보면 날조의 끝을 보여주는 일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잠깐 언급드리자면 8월 6일 기준 한국의 C19 판정자는 20명인데 그마저도 절반이 넘는 11명은 해외에서 들어온 인원입니다. 한편 같은 날 일본의 C19 판정자 수는 1485명입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누굴 보고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들의 뻔뻔한 날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삼성을 들먹이기 시작하는데요.
한국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는 TSMC에 비해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이미 TSMC의 경우 5나노 반도체 생산을 시작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만약 우리 일본한테 조금이라도 잘 보였다면 TSMC의 기술 개발 가속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을 텐데 삼성의 그러한 노력과 자세가 부족하다며 이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가 거의 망하기 직전인 일본에게 잘 보이면 도대체 무슨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아, 일본에서 요즘 유행하는 전국민 저세상 보내기 캠페인이라도 보내주기 위한 길을 말하는 건가요? 참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한 일본의 발악입니다. 해당 언론은 또한 삼성이 어떻게 대만의 TSMC와의 대결에서 우연히 승리를 거둔다 할지라도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에 따라 곧 중국에게 따라잡힐 것이라고 한국의 세계적인 선전을 질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중국에게 따라잡힐 것이라며 올해 가을 발매되는 5G 지원의 신형 아이폰 일부 모델에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를 대신해 중국 북경에 BOE 제품이 탑재될 가능성이 들려오고 있다며 어떻게든 삼성을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확정도 안 된 유언비어를 가지고 갑자기 삼성이 중국에게 따라잡힌다고 말하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한국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반일활동이 결국 세계적으로도 한국을 싫어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것 때문에 일본이 가만히 있다가 더 큰 기회를 맞이했다며 한국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자국 내 C19 대응을 좀 더 확실히 하라는 충고를 하면서 효과 있는 백신 개발과 공급의 불확실함을 보여주는 한국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대응에 있어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글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잘하고 있는 일본은 현재 가글이 치료제라고 소문이 나서 일본 전국에 가글이 매진되고 이것을 수백 개씩 사재기한 몇몇 일본인들은 인터넷에 이걸 다시 10배 넘는 가격으로 팔고 있는 것인가요? 또한 대응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 아베는 한 달간 집에서 두문불출하며 최근 집무실에서 각결까지 하고 있나 봅니다. 더욱이 국민들은 이것보다 더 잘하고 있어 이제 C19에 걸린 사람들이 보이면 집 앞에 찾아가 계란을 던지고 협박 전화를 하며 왕따를 시키고 있나 보네요. 이렇다 보니 이번 추석에 고향에도 내려가지 못하는 일본인인데요. 만약 타지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면 C19를 몰고 들어왔다며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니 고향에 방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쿄의 코이케 지사와 아베 또한 이러한 사태에 대해 말리기는커녕 여러분들 이번 추석에 될 수 있으면 고향에 내려가지 마세요 라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참 한국에게 당당히 훈수를 둔 나라에 경쟁력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네요. 최근 일본의 한 네티즌은 현재 일본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C19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요즘입니다. 지금 내 주위에서도 그렇지만 증상이 있어도 절대 검사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검사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면 평생 감염자로 낙인찍혀 왕따 당하며 살 거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항상 이소진 가글을 휴대하고 다닙니다. 이소진 가글은 C19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불시에 검사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검사 전 이소진 가글로 양치를 하고 검사를 받을 생각입니다. 참 할 말이 없네요. 사실 최근까지 일본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하도 자신들을 잘 포장하고 날조하며 지내왔던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일본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요즘의 일본을 보면 이제는 그냥 선진국이고 싶어하는 후진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만들어 나갈 시트콤 같은 다음 에피소드는 무엇이 될까요? 그럼 계속해서 그들의 행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